네, 독과 투잘지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저는 여전히 파나마 시티에 있고요. 며칠 전에 드디어 이제 제 차를 컨테이너에 넣는 작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제가 생전 태어나서 컨테이너를 빌릴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하여튼 직접 차를 이렇게 운전을 해가지고 컨테이너 안으로 쑥 들어갔거든요. 이게 또 정말 인생에서 한번 경험을 해본 굉장히 이색적인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은 12월 23일, 한국 시간으로 말씀드려야죠.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오전 10시 45분입니다. 지금 현덕방에서도 막 메리 크리스마스 이러시길래, 아직 아닌 것 같은데? 했는데 딱 보니까, 지금 보니까 크리스마스 이브네요. 여기는 더운 나라긴 하지만 사람들이 엄청나게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엄청나게 내요. 어디가나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고, 캐롤도 좀 들리고, 그리고 여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하고 다녀요 사람들이. 되게 신기해. 더운 날인데도 불구하고 이걸로 하고 다녀서 저도 이제 아까 오는 길에 하나 샀습니다. 이게 얼마인 줄 아세요? 이게 1불인데 기분은 좀 다르더라고요. 사람들이 하고 다니니까 저도 한번 해봤는데, 그래서 이걸 여세를 몰아서 내일 아침, 그러니까 한국 시간은 밤 10시에 오픈할 그 라이브 때도 이걸 쓰고 이제 진행할까 합니다. 아무튼 제가 컨테이너를 빌리면서 어떻게 무역이 일어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또 공부할 시간이 있었어요. 당연히 공부를 해야죠. 왜냐면 차를 이게 다른 나라로 보내는 거잖아요. 그 한 나라에서 그 자국 국내 안에서 움직인 건 아무것도 아닌데, 물론 국내 안에서 움직일 때도 보험 등록 여부라든가 뭐 이런 것 저런 것들이 다 이제 체킹이 되는데, 이거는 이제 다른 나라로 넘어가는 거니까 뭐 여러 가지 알아볼 게 되게 많더라고요. 되게 골치가 아픈데, 물론 에이전시를 쓰긴 썼지만 되게 골치 아프고, 또 이런 거를 절차에 따라서 뭐 폴리스 인스펙션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할 때 되게 귀찮은 게 많고, 서류 같은 것도 다 준비를 내가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복장 같은 것도요, 되게 신기한 게 여기랑 콜롬비아는 긴팔에 긴바지를 입고 가야 되더라고요. 그게 되게 신기해요. 그래서 콜롬비아 넘어가서도 이제 항구에서 그 컨테이너를 이제 오픈을 할 때 저는 이제 긴팔, 긴바지 이거 입고 가서 컨테이너 언박싱 이거를 이제 봐야 되는데, 근데 언박싱 하면서 이제 콜롬비아는 전 세계적으로 마약으로 굉장히 유명한 나라이기 때문에 자국에서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자국으로 들어오는 컨테이너도 굉장히 경찰견이라든가 이런 거 다 동원해가지고 그냥 모든 걸 다 까버린대요. 그래서 이게 또 내 거를 누가 다 까버린다는 게 되게 그렇잖아요. 상가신 일이거든요. 몇 번 그걸 당해보니까 진짜 너무 싫은 짓인데, 물론 제가 뭐 걸릴만은 없는데 남미는 남미다 보니까 트집 잡는 일도 생기고 막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신경 쓰이는데, 어쨌든 이거를 제가 지금 경험해 보니까, 지금 후티반군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후티반군이 그 굉장히 좁은 해협에서 오가고 있는 그런 상선들을 굉장히 심하게 공격을 하고 있고, 드론 공격하고 있고, 그래서 미국이 막 나오고 있는데, 미국이라는 나라는 자국의 그 이익이 걸리는 문제에 있어서는요 굉장히 강하게 달려들거든요. 예를 들자면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별로 얘네들이 관련이 없어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께 되더라도 경제적으로 볼 때는 얘네들이 미국이 그렇게 큰 타격을 입은 게 별로 없거든요. 근데 야, 수웨즈 운하 쪽은 좀 얘기가 다르죠. 그쪽은 에너지가 이렇게 오는 길이기도 하고, 또 상선도 굉장히 많이 다니고 있고, 미국의 물건들이 오갈 수도 있는 그런 곳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고, 그래서 항모도 보냈고, 그리고 드론 하나 200만원짜리인데 그거 잡으려고 20억짜리 미사일을 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만큼 그곳이 전략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아니 미국이라는 애들이 계산이 얼마나 빠른 애들인데 그런 짓 하겠어요. 그럼 당연히 미국은 후티반군 따위는 그냥, 후티반군도 강은 강하지만 그 동네는 정말 미군이 지켜야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쉽게 넘어가지 않을 거고요. 우크라이나라든가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굉장히 미온적으로 대처했지만, 수에즈나 쪽 후티반군한테는 굉장히 강하게 공격을 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크게 막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컨테이너 가격이 제가 여기 제가 이제 그 컨테이너 제가 이제 대여한 게 20피트짜리를 컨테이너 버디랑 같이 대여를 했거든요. 그래서 한 4,400불, 500불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서로 이제 반띵을 해가지고 2,200불씩 나눴어요. 2,200불씩 나눴고. 근데 팬데믹 때는 이게 6,7천불씩까지 뛰었었대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뛰었다가 엄청나게 가라앉은 거지. 그래서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이 이제 온쇼어링을 했고, 또 전 세계적으로 다 온쇼어링 하는 그런 분위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컨테이너 가격들이 굉장히 많이 빠진 상태고, 그리고 불경기,
경기가 안 좋아요. 전 세계적으로. 미국만 GDP가 많이 나왔지만 사실 미국의 GDP라는 것도 까보면 굉장히 문제가 많은 GDP 폭발이었던 거고 이제 4분기, 1분기 되면서 이제 급격하게 하락할 거를 좀 보고 있고 약간 우리나라 뭐 자동차가 뻥마력이라는 얘기 하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번 GDP 3분기 난 것도 뻥 GDP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후티반군 쪽 이슈는 단기적인 이슈에 거칠 것 같아요. 제가 이스라엘 전쟁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크게 큰 이슈는 아니다. 유가를 막 폭발시킬 만한 그런 이슈가 아니다. 라는 얘기를 말씀드렸었고, 뭐, 그 뒤로 유가가 68불까지 쭉 떨어졌잖아요. 차찬 속은 돌풍이었죠. 그거에 비하면, 이제 후티반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큰 이슈도 아니고, 미국이 후티반군을 가만두진 않을 겁니다. 아무리 이란이 지원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건이 아닙니다. 근데 2년 전에 수에즈 운하가 그 큰 배가 하나가 걸려가지고, 한 2, 30일 정도 걸려가지고 그 전 세계적으로 물리난 대란이 있었던 걸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런 이슈는 미국도 어떻게 할 수가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미국이 나서서 해결할 수 있는 분명 역량이 있는 나라거든요. 원점 타격도 가능하고 지금 뭐 그 러시아와 전쟁에서도 그 스타링크 이용해서 원점 타격하고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컨테이너 가격이 일부 오르는 부분도 있어요. 상위 쪽 같은 경우는 올랐는데 여전히 다른 쪽들은 문제가 많고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걸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지표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뭐 유튜브에 나오는 많은 애널리스트라든가 사람들이 막 지표 하나하나 보면서 이게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될 겁니다 라고 이제 딱딱딱 꼬집어서 얘기하는데 우리가 리만 때 한번 생각해보자고요. 리만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많은 이코노미스트들이라든가 애널리스트들이 그때도 지표를 가지고 얘기하고 설명하고 경제를 논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기저에 있어서는 지표로 잡히지 않는 것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예를 들자면 빅쇼트에 많은 사람들이 또 빅쇼트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은 발로 뛰면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기저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보러 다니면서 아 이게 진짜구나 지표와 동떨어져 있는 그 아래 기저에 있는 뭔가가 움직이고 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투자에 대한 판단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지표 같은 것도 많이 체크하지만 지표는 그냥 참고만 하고요. 기저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더 집중해서 보거든요. 특히 제 채널 리플이라든가 제 단톡방에 계신 분들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듣는 편인데 지금 한국 쪽만 하더라도 파나마맥스라는 게 있어요. 파나마맥스는 뭐냐면 파나마 운하를 지나갈 수 있는 배 중에서 가장 큰 배. 그러니까 파나마 운하가 이제 넓진 않고 좀 좁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간신히 지나갈 정도로의 굉장히 큰 배를 이제 파나마 맥스라고 하는데 보통 컨테이너가 4,400개가 이렇게 올라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한국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저희 단톡방이라든가 저희 그 구독자분 중에서. 근데 제보를 이렇게 몇 개를 받았는데 하나가 뭐가 지금 기억에 남냐면 예전에는 큰 배들만 우리가 받았고 조그만 배들은 받지 않았다. 왜냐면 큰 배들이 좀 돈이 되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4,400 TU, 그러니까 4,400개의 컨테이너 유닛을 실는 그런 배들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조그만 배들, 그의 10분의 1 되는 뭐 400개짜리 이런 배들까지도 우리가 지금 받고 있다 막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와중에서 어떤 후티반군의 이슈가 있기 때문에 컨테이너가 가격이 좀 약간 튈 수는 하겠지만 결국에는 큰 흐름으로 볼 때는 불경기, 경기 침체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이 컨테이너 가격들을 내리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유튜버들이 뭐 후티반군 때문에 난리 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좀 기저에 있는 진짜 이야기들, 현장 이야기들을 좀 많이 귀를 기울여서 있으면 그렇게 경고망동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샌프란시스코 관련돼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더라고요. 지금 이번에도 얼마짜리죠? 1억 4천짜리 그 빌딩이 반도 안 되는 가격에 또 팔렸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지금 조그만 것들이 계속해서 나오다가 이번에 또 큰 게 나왔는데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뉴스에서 많이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미국이란 나라가 어떻게 보면 제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항공모함 같은 나라다. 어떤 정책이 바뀌면 그 정책이 효과로 나타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오래 시간 걸린다. 우리나라 같은 나라는 작잖아요. 그래서 어떤 정책이 바뀌게 되면은 효과가 다이렉트로 바로 가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미국 같은 나라는 저도 23개 주를 이번에 석 달 동안 다녀왔지만 정말 무지무지하게 크거든요. 이게 진짜 항공모함이에요. 항공모함. 이게 워싱턴이라든가 뉴욕 이런 데서 뭔가 이렇게 경제적 정책을 이렇게 팍 펼치거나 정치적인 것들을 뭐 하게 되면 이게 퍼지는 데 상당히 오래 걸린다. 우리나라 한반도에 50배 정도 되는 크기의 나라잖아요.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사막이라든가 뭐 산이라든가 이런 지형적인 그 단절 이런 것들이 엄청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뭔가
뭔가 정책 효과가 나타나는데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지금 파월이 뭔가 바꿨잖아요. 뭔가 자기네들이 판단하기에 뭔가 파도가, 쓰나미가 올 거를 확인을 하고 그걸 예측을 하고 빨리 바꾼 거거든요. 물론 이제 바이든이 근데 이런 정책도 한번 바꾸게 되면 언제 금리를 내릴지 모르겠어. 물론 바이든이 언제 금리를 내릴지 모르겠지만 그 내린 금리 인하 효과가 실물 경제까지 영향을 미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리는데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정말 샥이라는 거는 모든 사람이 낙관할 때 그럴 때 모든 사람들의 기대와 생각들이 편향됐을 때 뭔가 살짝의 그 핀트가 안 맞게 되면 우르르 떨어지는 현상들을 우리가 저번에 이제 멜트업이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한편으로 볼 때는 그 이야기를 한 사람이 내러티브 앤 넘버스의 그 작가가 얘기를 했었거든요. 우리 이제 단톡방에서 이제 이번 13주차를 읽고 있는 책인데 14주차 지금 모든 리서치들이 모든 IB들이 경기 침체는 없다라거나 아니면 경기 침체는 굉장히 약하게 올 것이다 그 지나가는 수준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 월가의 예측치들이 거의 안 맞았다는 거를 생각을 하게 되면 이번에도 거의 반대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월반 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샥이라는 건 예상치 못하게 오기도 하는데 한편으로는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되게 빨리 올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또 같은 방법으로 연준과 재무부 바이든 정부는 불끄기를 하겠죠. 예를 들자면 이제 급박하게 또 이제 금리를 내리거나 또 돈을 풀거나 이런 방식을 하게 될 거고 또 미국 경신은 그런 걸 또 이제 불쏘시개 지렛대 삼아서 또 확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 충격이 오게 되면 그것에 대한 프라이싱은 꼭 하게 되거든요. 그 프라이싱에 개인들은 대체로 역사적으로 볼 때 물량이 터졌던 왜냐면 거의 대부분의 개인들은 지금 주식이 거의 100% 수준일 거예요. 현금 없이 100%? 아주 일부들만 현금 비중이 있을 것이고 그런데 주식이 100%일 때는 그 사람들이 그 현금화를 빨리 못 시켜요. 왜냐면 그런 샥이 왔을 때는 이미 그 수익이라는 게 이미 거의 대부분 깎인 상태이게 될 거고 그 상태에서 이제 사람들은 그 전에 수익 있던 걸 못 잊어가지고 결국은 못 팔고 있다가 안고 있다가 결국은 마이너스 상태까지 훅 빠지는 게 늘 있었던 주식시장에서 있던 일이거든요. 이게 늘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웃긴 게 개인들의 그 심리는 다 각자일 수도 있는데 그 집단이 움직이는 건요 굉장히 비슷한 패턴이에요. 출입 광풍도 그렇고 IT 버블도 그랬었고 늘 이렇게 반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올해 보면은 우리 북코투자지를 이제 애청해 주시는 분들은 제 이야기를 듣고 여름에 주식을 다 팔고 지금까지 현금을 100% 갖고 계시거나 아니면은 많은 부분 현금을 가지고 있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8월부터 시작됐던 조정장 마이너스 13% 정도 났던 조정장에서도 굉장히 마음 편하게 이제 관망할 수 있었고 물론 그 뒤로 13% 빠졌던 게 15% 이상 올라왔어요. 역사적으로 굉장히 거의 광기 어린 상승을 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대부분 그 여름에 주식을 쭉 갖고 있던 사람들은요 폭락장에서 대부분 물량이 털린 것 같아요. 그래서 바닥을 잡은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을 것인가 저는 늘 궁금했는데 제가 자료를 하나를 봤어요. 뭘 봤냐면 그 예탁원 있잖아요. 예탁원에서 매달 그 서학개미들이 뭘 샀는가 이거를 이제 그 체크해 주잖아요. 체크해서 봤는데 뭘 샀냐면 대부분 다 진짜 답답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게 언제적이냐면 11월 중순부터 12월 중순까지예요. 첫 번째는 괜찮아. 마이크로소프트야. 일단은 이게 마이크로소프트를 사람들이 많이 샀다는 얘기는 포모야, 포모. 뭐냐면 남들이 이제 주식을 수익을 보고 있는데 나는 못 보고 있잖아요. 그게 포모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똑같은 종목에서 사는 거지. 근데 엔비디아가 없는 건 저는 이해 안 가는데 마이크로소프트를 많이 샀네요. 제일 만만해 보인단 봐요. 하긴 엔비디아가 올해 엄청나게 올랐기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마이크로소프트 산 것 같아요. 네. 두 번째는 뭐냐면 속스야, 속스. 세미컨덕터 베어 3X예요. 그러니까 반도체 3배짜리 숏이에요. 자, 숏 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한 달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지금 보고 있는데 아 진짜 개털렸네. 개털렸어. 어쩌자고 이러십니까. 이렇게 됐네. 이렇게 11월 달만 하더라도 뭐 8불 9불 가까이 되던 그 주가가 12월 중순 되면서부터는 5.9불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거의 한 30-40% 정도 마이너스가 난 거네요.
아니 뭐 바닥 못 잡았다고 11월 달에 바닥 못 잡았다고 현금 갖고 있다고 뭐라고 하신 분들 계시는데 일단은 두 번째 종목은 이렇게 지금 계피를 보고 있습니다. 차라리 이럴 거면 현금 갖고 있는 게 낫지. 세 번째 종목은요 보일이요. 보일. 보일은 뭐냐면 내추럴가스 그 거의 45불 정도의 11월 달 금액이었는데 가격이었는데 12월 오면서 28불 26불까지 빠졌어요. 야, 이건 40% 이상 빠진 거거든요. 일단 두 번째, 세 번째 종목은 다 지금 개피를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좀 웃기네. 11월 달에 380불 때 이렇게 있다가 지금 12월 중순에 370불이니까 거의 올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1, 2, 3위들이 다 죽쓰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번째 볼까요? 네 번째 슈드인데 슈드는 괜찮네. 슈드는 거의 이제 70불 초반에서 중순에 73불까지 올라갔었거든요. 12월 중순까지. 근데 그 뒤로 이제 폭등을 했는데, 근데 제 생각에는 개인 투자자들은요, 좀 올라가면요, 확 차익 실현을 해버리고 현금을 만드는 그런 경향이 좀 있어요. 지금까지 갖고 계신 분들이 얼마나 계신지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갖고 있다 하더라도, 70불 초반에서 75불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70% 정도? 많아봤자 7% 정도 수익이 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엄청난 수익이 난 건 아니에요. 왜냐면 지수가 그 사이에 15% 이상 올랐기 때문에 그 지수를 비틀 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바로 SQQQ입니다. SQQQ. SQQQ 볼까요? SQQQ는 지금 시장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완전 개피 봤을 것 같은데. 일단 11월 중순에는 16불이었는데 지금 13불 때. 13불 때까지 떨어졌습니다. 13불 때. 그러니까 요것도 지금 손실이 한 30% 가까이 되는 것 같고. 야, 어떻게 다 산 종목들이 다 재미가 없냐? 자, 여섯 번째. TLT인데 TLT는 그나마 양반이죠. 그래도 그 사이에 좀 올랐으니까. 11월 중순에 그 90불 정도 했었고요. 12월 중순에는 94불. 그러니까 뭐 얼마 오르지 않았네요. 4% 정도 올라온 것 같고. 근데 그 뒤로 이제 98불까지 올라온 상태인데 아직까지 홀드를 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런 장에서는 조금만 수익이 나도 착실하는 경우가 많고. 그렇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돼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1년 놓고 보면 반등은 강하게 왔단 말이야. 강하게 왔는데 110불에서 올해 여름만 해도 110불에서 82불 갔던 게 이제 98불 온 거거든요. 그러면 올해 내내 이제 물려가지고 힘들었던 분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올해 내내 진짜 고생했지 이분들은. 하반기부터 너무 이제 그 금리가 이제 훅 올라오면서 그래서 물량도 굉장히 많이 털렸을 것 같고. 어쨌든 TLP는 조금 났는데 그래도 시장을 비트하지 못했다. 나스닥 기준으로 볼 때는, S&P 기준으로 볼 때는. 그리고 일곱 번째는 TMF. 올해 정말 엄청나게 개인들이 많이 샀던 종목 중 하나죠. 거의 제일 많이 사지 않았나? 얘도 비슷해요. 얘도 1년 동안은 지금 보면 100불대에서 63불, 100불대에서 63불까지 올라온 상태인데 한 달 사이에 보면 와 진짜 많이 올랐네. 48불에서 12월 중순에는 56불이니까 20% 정도 올랐고, 그리고 지금 12월 24일 3일 기준으로 볼 때는 22일 기준으로 때문에 오늘 토요일에 장이 쉬었으니까 63불 그러니까 많이 올라왔는데 이 종목은 너무 레버리지 상품이고 또 너무 고생들 많이 하셨잖아요. 야, 110불대에서 40불까지 진짜 거의 70% 정도가 빠진 종목이었는데 이제 기사 회생을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뭐 저는 뭐 채권에서 그렇게 뭐 이런 종목들은 안 사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YINN이거든요. 차이나 불 3배. 난 이거 처음 보는데. 저 ETF 투자를 잘 안 해요. 그래서 보시면 야 이거 왜 이렇게 빠졌어? 아 3배짜리구나. 11월 중순에 30불 정도 했던 것 같은데 12월 중순 와서는 한 달 뒤인 12월 중순 와서는 20불대로 해서 30% 이상 마이너스가 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와. 근데 이걸 1년으로 놓고 보면 엄청나겠지? 70불 갔던 게 지금 18.62불. 그러니까 지금 보면
1위부터 8위까지 보면 다 지금 개인들이 샀다는 종목들이 다 이 모양일 거래요. 비트한 거는 TMF밖에 없는데 TMF는 너무 눈물의 종목이고 많은 사람들이 손절을 했던 종목이고 그걸 생각하게 되면 과연 우리가 그 10회장가 8월에 고점에서 8월이 7월달 여름에 고점에서 주식을 정리했던 사람들이 정말 패배장가 저에게 볼 때는 패배장 아닌데 왜냐면 11월부터 주식을 산 사람들이 뭘 샀냐 1위부터 8위까지 마이크로소프트, 속스, 보일, 슈드 슈드는 그래 조금 낫긴 하지만 시장보다는 비트 못했고 SQQQ, TLT, TLFT도 시장 오른 거에 비하면 많이 못 올랐고 TMF, YINN 이런 거 개피 보고 있고 지금 알람 소리 들리세요? 지금 큰일 났어 개인들 개인들이 손댄 여덟 종목이 다 쉣쉣쉣 진짜 한국 투자자들 노답입니다 노답 주식을 어떻게 배우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통계가 다 나와 있는데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7월달 고점에서 종목을 못 파시고 쭉 빠져가지고 점점 빠지니까 힘들어가지고 주식을 손절했던 사람들이에요 물량이 털린 분들이죠 털린 분들이 11월달부터 이런 종목들을 사서 모은 거예요 근데 이 종목들의 성과가 너무너무 안 좋다 나는 다들 성공해서 돈 많이 벌고 있는 줄 알았는데 1위부터 8위까지 상위 8개 종목을 보니까 다 망한 종목이다 어떻게 이렇게 시장으로부터 반대로 가는가 참 의문스럽다 정말 미스테리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지금 현금 들고 이제 계신 분들 중에서 포모가 막 올랑말랑 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오실 필요 없어요 지금 밖은 완전히 살얼음 판이고 시장이 엄청나게 많이 올랐다 많이 그런 얘기들 사람들을 하지만 실제로 돈을 벌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느냐 이거 보시면 딱 보이지 않습니까? 차라리 이렇게 정말 현금을 들고 있는 이불 속은 굉장히 안전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승리됩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지금 기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좀 더 명확하게 보시고 지금 주식시장은 미쳐서 날뛰고 있는데 정말 누가 돈을 벌고 있는지 모르겠어 근데 적어도 K투자자들은 이렇게 왕창왕창 깨지고 있는 그런 상태고 앞으로 더 좋은 성과가 있을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정도의 실력이면 8개 종목이 다 이렇게 망가질 정도의 실력이라면 앞으로도 미래가 없다 공부하지 않는 분들은 이런 성과를 내게 된다 이런 성과를 한두 번 정도 1년에 두 번 정도 겪잖아요 그 반대로 가는 매매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완전 깡통차 마이너스 한 60% 70% 돼서 시장으로부터 이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요즘 들어서 올해 들어서 점점 작년부터 좀 그런 게 있었어 주식시장에 대한 관심이 많이 사라졌어요 사람들이 왜냐면 2022년 때 너무나 다 털렸는데 2023년 와서는 채권도 다 털렸어 그래서 채권 ETF들이 상위권을 찾아보고 있잖아요 그거 생각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정말 힘을 빼고 하는 매매를 하시게 되면 오히려 그게 더 성과가 좋다 저는 그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제가 이렇게 모자도 썼는데 제가 지금 얘기를 막 이런 얘기 하니까 좀 덥네요 더 적어도 우리 구독자들은 이렇게 바보 같은 매매를 하지 마시고 좀 현명한 매매 대중들과 좀 거리를 좀 떨어져서 대중들과 미스미디어에 십사이지 않는 그런 매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해가 가기 전에 한 번 더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